향후에 임신을 원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색전 물질이 결국은 혈관을 타고 가서 내막 쪽에 좀 박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는 이제 난소동맥까지 막아버려서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내막에 이제 착상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분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치료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치료,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 세 번째가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몸 속을 확인을 하고 바늘 아니면 어떤 에너지 와 같은 작은 기구들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모든 방법을 비수술 혹은 비침습적 수술, 중재적 시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에는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으로는 첫 번째가 자궁동맥 색전술, 두 번째가 자궁근종 용해술, 세 번째가 하이프 시술입니다. 첫 번째 자궁동맥 색전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근종을 굶겨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궁근종을 공급하는 동맥을 우리가 막아버려서 자궁근종에 더 이상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가지 못하게 해서 근종을 괴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 자궁 있으면 자궁동맥이라는 것이 자궁경부에서부터 양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분지를 내면서 이 혹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궁동맥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자궁근종으로 가는 가지를 막아버림으로써 여기에 혈액공급을 안 되게 해서 괴사시키는 것이 바로 자궁동맥 색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동맥 색전술도 오래전부터 하던 치료인데, 우리가 다리 쪽에서 그 혈관을 찾아서 카테터라고 하는 아주 가는 관을 넣어서, 그리고 그 색전 물질, 보통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주입을 해서 동맥을 막아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다리 쪽에 이제 굵은 혈관, 우리 주사를 이제 좀 맞아야 되는 것이고, 회복될 때 신경들까지 이제 굶어 죽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통증이 좀 심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임신을 원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색전 물질이 결국은 혈관을 타고 가서 내막 쪽에 좀 박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는 이제 난소동맥까지 막아버려서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내막에 이제 착상을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분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수술 치료는 자궁근종 용해술입니다. 자궁근종 용해술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하이프 치료는 자궁근종을 열로 한마디로 태워 죽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근종에 열을 가해서 죽인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인데,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늘을 꽂아서, 근종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근육 덩어리니까 거기 가운데다가 침을 꽂아가지고 그 침 끝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복강경을 통해서 침을 넣어서 직접 보면서 이제 찌르는 그런 방법도 있게 되는데, 이 방법은 옛날 과거에는 꽤 활발하게 사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위치에 이렇게 이제 열을 공급할 수가 없고, 한번 찔러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로 골고루 이렇게 이제 괴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괴사가 되고 어느 부분은 괴사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너무 괴사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자궁 겉에 있는 장막을 벗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장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부작용의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증가하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근종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발생하는 바늘 침을 이용해서 근종을 괴사시키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